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의 김용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난 5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매장에서 직접 갤럭시 노트 20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의 경우 전작과 달리 기존 왼쪽에 있던 볼륨 및 전원 버튼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단말 하단부 보시면 S펜을 장착하는 위치도 기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살펴보면 일반 모델의 경우 6.7인치, 그리고 왼쪽 울트라 모델은 6.9인치로 울트라 모델이 조금 더 크게 출시가 됐습니다. 특히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 최대 6.8인치였던 전작보다 화면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전면 디스플레이 형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일반 모델의 경우 기존 전작 모델하고 달리 플랫 형태로 복귀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울트라 모델의 경우 전작과 동일하게 엣지 디스플레이 형태로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역시 카메라 부분, 인덕션 디자인으로 바뀐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인덕션 카메라 디자인이 대세인 만큼 애플은 물론 샤오미, 삼성까지 인덕션 카메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20 울트라 모델의 경우 후면 카메라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일명 카툭튀 정도가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니 한 고객분께서는 카메라 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다, 좀 불편해 보인다 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성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모델은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는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도입됐던 1억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된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전면은 10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네요. 그리고 이번 노트 20 시리즈의 경우 별도의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영화 같은 동영상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K 화질에서도 영화와 동일한 21:9 비율로 초당 24프레임의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출, 포커스, 화이트 밸런스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 동영상 모드가 있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감각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노트 20 울트라 모델의 경우 기대를 모았던 100배 줌 기능은 빠졌다고 하네요. 대신 광학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슈퍼 레졸루션 줌 기능을 결합해 50배 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직접 두 모델을 사용해보니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S펜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번 갤럭시 20 시리즈를 통해 전작 대비 강화된 S펜 기능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써보니 S펜으로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에어 액션 기능이 전작 대비 강화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어떤 화면에서도 모두 S펜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대됐다는 점도 두드러집니다. 실제 꺼진 상태에서도 펜을 꺼내면 메모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점은 S펜의 필기감인데요. 지금까지 노트 시리즈의 S펜은 글씨를 쓰는 순간 지연 현상이 발생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S펜의 성능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는데 이번 노트 20 시리즈는 전작 대비 뛰어난 필기감을 제공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필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에서 삼성 노트를 열고 문서를 편집하면 같은 삼성 계정으로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삼성 노트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죠. 출고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20 일반 모델의 경우 119만 9천원, 그리고 울트라 모델의 경우 145만 2천원으로 출고가가 책정됐습니다. 가격은 뭐 확실히 저렴한 편이 아니라 구입하시는데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